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새해에도 입학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연예계나 스포츠 등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보험은 학교폭력 보장보험입니다. 학교폭력 보장보험은 말 그대로 학폭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이전부터 관련된 상품이 있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가 필요했고 신체 상해에 관해서만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서만으로도 피해 여부가 확인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상해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아이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부모들 입장에선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 또는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행정상 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보장보험이 어린이 보험의 특약 형태로 되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부모님들의 요구로 주기약 상품으로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점차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보험료와 보장금액인데요. 심의위원회 측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들은 통상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주계약으로 이루어진 상품은 10대 학생 기준 통상 16,000원에서 18,000원의 보험료로 상해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학폭 피해 치료 100만 원, 행정사 및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 원가량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보장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보장금액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